글로우 휴일입니다. 여기는 광주고요. 광주에 민속놀이 행사가 있어서 어제 광주로 왔습니다. 그 민속놀이가 뭐냐? 바로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가 출시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꾸준한 인기를 받고 있고 저도 스타를 아직도 챙겨보고 있을 만큼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요. 아, 오늘 알았어. 그 행사가 오늘 광주에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 이재동 선수와 송병구 선수가 광주에 참여하게 돼서 경기도 보고 사인도 받을 겸 해서 왔습니다. 식사는 광주였으니까 그래도 가장 유명한 곰탕을 먹을 건데 곰탕도 나주곰탕 하얀집이라고 나주에서 가장 유명한 곰탕집이 있어요. 거기 체인점도 광주에 있어서 거기를 먼저 갔다가 행사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내리자마자 10초 거리에 바로 있어요. 식사 끝나고 광주에서 유명한 빵집인 궁전제과가 있는데 궁전제과가 또 우남동에 근처에 있더라고요. 나비처럼 생겼어. 패스트. 맛있다. 안에 샐러드가 많이 들었나보다. 여기가 조선대 해오름관이라고 광주에 e스포츠 아레나가 있어요. 저기 e스포츠 경기장에서 오늘 행사가 이뤄지는데 오늘의 행사는 e스포츠 특별전에서 스타크래프트 레전드 콘서트라고 송병구, 이재동, 강민, 박태민 이렇게 오거든요. 오늘의 스케줄은 1부는 이벤트 팀전이라고 여기 지원한 사람이랑 게이머랑 같이 3대3 팀플레이하고 2부는 레전드 토크쇼 그리고 퀴즈, 현장 Q&A 이런 게 있고 3부는 스페셜 매치로 송병구, 이재동 1대1 매치가 있고 행사 종료 후 송병구, 이재동 팬사인회가 있어요. 아, 사인회는 전부 다 할 수 있고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람객분들은 크게 세 가지 있는데 먼저 치어풀, 그리고 Q&A, 네. 그리고 네. 스페셜 배치 때 승자 맞추기. 네. 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예전의 추억을 함께 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레전드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오늘 함께 진행을 할 박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5시에요. 이재동 선수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동 선수가 괜찮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약간 군복무 하기 전에 제가 진짜 좀 한량이었어요. 군대가 나가고 싶고 네. 그 롯데 몇 명 있잖아요. 한량, 뭐 최우성, 박수범 이렇게 그 사람들보다 더 한량이었어요. 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1군, 2군급 이 리그가 있다고 하면은 네. 1군의 머리, 예. 제동이 이제 1군의 이제 주전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1군의 꼬리. 아, 이재동은 1군의 꼬리, 송병구는 2군의 머리? 다음 시즌 보면은 몇 강까지 최소? 목표는 이제 시즌 4강 가면 시즌 중인가. 한 달에 쏘자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역대 전태전 승률 1위, 전부전 승률 1위, 최다 역대 전부 최다 결승 진출, 또 최다 우승, 항상 승률 1위. 한 4개씩 이제 뽑으시면 될까요? 광주까지 와서 이렇게 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계속해서 AS에 도전하고 개인 방송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이제 줄 선당. 너도 그때 바꿔 있는 거. 아, 얘는? 방수. 전 제일 맞아요.
좀 땡겨주시겠어요? 성함이? 아, 네, 감사합니다. 산다. 예. 산상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왔다고 했던. 아, 네, 맞아요. 아, 네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쭉신이랑 이벤트 연기 할 때도 갔었어요. 아, 그 대구 동동. 네, 추울 때. 네네. 아, 감사합니다. 갈 때 이렇게 머그컵도 주셨는데 머그컵이랑 사인지 갖고 이제 가도록 하려고요. 광주 터미널 가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인 잘 받았고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